자, 오늘 차량은 스파크 뭐라 그랬죠? 스페셜이라 그랬나? 프리미엄. 아, 스파크 프리미엄 20년식입니다. 아, 여기는 남양주 별내 피니시모터 본사고요. 전 라파 김태웅. 예. 오늘 사장님은 충청도 청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청주에서 올라오셔서 탄 흡기의 D타입 하나, 그리고 탄 배기 하나, 딱 흡기 하나, 배기 하나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장 나왔습니다. 확실히 엑셀을 덜 밟아도 힘을 쓴다니까요. 예, 확실히네요. 예. 여기 이제 70km 있으니까 그거 지나서 한번 좀 밟아보기도 해도 예. 돼요. 그러면 이 가속발이 완전히 틀려져요. 전에보다 덜 밟아도 치고 나가는 게 틀려요. 글쎄, 이것도 업인데. 예. 여기 70 있고요. 가시면서 1, 2차선 들어가셔서 좀 속도 내시면서 한번 타보시면 더 빨리 느낍니다. 아유, 힘쓰는 게 틀리잖아요, 지금. 지금 잠깐 밟았는데 확 치고 나가잖아요. 네. 원래는 좀 더디게 뒤늦게 출발하는데 네. 바로 출발하잖아요. 출력이 업이 된 거예요. 1, 야, 2차, 1, 2차선 천천히. 기어 나가라, 기어 나가. 그냥 나가죠. 네, 1, 2차선 들어가야 돼. 야, 기어 나가네. 여긴 지금 평지인데 오르막이에요, 사장님. 네. 아시 보이죠? 이렇게 보면. 네. 운전이 부하... 즐거워져요. 조금만 밟아도 막 힘을 금방 받으니. 네, 아까는 부하가 펑 했는데 힘 딸려가지고. 네. 와, 좋다. 이 힘 딸리는 거 못 느끼잖아요. 네. 지금 놓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하시면 돼요. 네. 차간 거리 가까워지면 이제 놓고 가세요, 그냥 계속. 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안 떨어지고 계속 가잖아요. 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원래는 지금 두 명 탔잖아. 네. 만약에 사장님 혼자 운전했으면 더 길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세요. 그죠? 네. 야, 저기 빨간불이니까 지금 엑셀 띄고 가세요. 이렇게 멀리 보고 운전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글쎄요. 네. 차가 빠르니까. 네. 근데 왜 안 뜨셔? 잠깐만요. 이 에어컨에. 왜 안 뜨셔? 잠깐만 계세요. 청하다? AC가 왜 안 들어오냐. 아, 이거 눌러야 되구나. 근데 불이 안 들어와, 아, AC가. 그래, 이거. 네, 대충 좀 그 눌러야지. 네, 어쨌든. 여기 별로 안 끌어가지고. 예, 여기 언덕 이제 한번 올라가면서 네.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요. 평상시 사장님이 신차가 나오시더라도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운행하신 다음에 오시라는 이유가 네. 일주일 정도는 운전해보면서 느껴봐야 내 차가 어떤지를 아니까 네. 평상시 저 정도 언덕 올라갈 때 야 힘들었었는데 어? 쉽게 올라가네 이런 식으로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 걸 느끼셔야 우리도 판매를 했는데 기분 좋게 저희도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살살 받는데도 그죠? 예, 느끼신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예, 에어컨 키고서 그냥 에어컨 키고 사장님하고 예. 저하고 몸무게 합치면 저도 70kg니까 예. 네? 경차에 네. 그죠? 예. 이건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이야 대단하다. 엄청 빠르네. 이 언덕에서 예. 언덕에서 그냥 키고 기왕 올라가네. 기왕 올라가잖아 에어컨 키고도 예. 이게 떴는데도 기왕 올라가네. 예. 이제 다시 밟고 예. 아. 언덕에서는 그냥 그대로만 쭉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힘쓰는 게 틀리잖아. 네, 아, 살살 받는데? 그거예요. 이야, 여기다가, 그 나파하고. 그런 거 하기도 네, 너무 좋아져요. 네, 계속 좋아져요. 이야, 대단하다, 이거. 이 정도일지 몰랐죠. 네.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시면 이대로 쭉 타세요. 그래요. 타다가 네, 그래요. 또 심심할 때가 와. 네, 심심할 때가 와. 왜냐면, 영상 저기. 적응이 되니까. 적응이 되니까. 그렇죠. 아, 제가 영상에서 얘기한 데가 이 지점이에요. 쭉 밟다가, 여기 언덕인데 떼보세요. 떼고요. 이야. 운전이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죠? 네, 진짜 편하네. 차간 거리 멀어지면 살짝 밟으면 또 속도 받고. 네. 그쵸? 네. 저 언덕 넘어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예요. 네. 이야, 이거 업인데 났어. 기왕차네, 기왕차.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잡으시겠죠. 그렇죠. 좌회전이요? 아니요, 아니, 직진 내려가십니다. 야, 그래서 제가 사장님 유튜브로 보면서 네네. 이 탄을 내가 매력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뭐 다른 거 진터보니 뭐 아,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다른 무동력 터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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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네. 내가 많이 봤지만은 네네. 진짜 이게 내가 매력돼가지고 진짜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네네. 아 진짜 잠깐 왔는데도
틀리네요. 진짜 틀리네요. 이거 바로 느껴요. 예. 사장님, 제가 전화 상담할 때도 예. 신청하니까 빨리 와서 다세요. 저희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요. 사장님, 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다 타보십시오. 최소한 또 가득 주유하고 내가 몇 킬로를 타는지 그런 것도 체크 다 해보고 오십시오. 그래야 우리 거 달았을 때 정말 틀려졌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예. 천천히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보고 지금 남자 둘이 타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이 언덕 올라오는데 이 정도 힘? 네. 효과 있다니까요. 그래요. 네. 아니 언덕에서 뛰었는데도 네네. 그 탄력이 그냥 계속하잖아요. 네. 살살하면 네. 여기서 이제 해보자고요. 한 네. 6, 70km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엑셀 떼보세요. 쭉 밟아서 가속이 금방 돼요. 네. 지금 여기서 떼실 것 같아요. 네, 떴어요. 자, 60좀 넘어서 뗐는데 네. 속도 계기 보세요. 60조 넘어서 뗐는데 지금 자 70 다 돼가죠. 예. 이제 70 넘어갈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만나면은 엑셀 띄고 다니면 연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띄고 뛰는다. 탄력이 있으니까 뭐 잘 먹었어요 이 차 지금. 여기서 유턴할 거예요. 잘못하면 급브레이크 밟게 되니까. 네, 글쎄요. 미리. 엑셀을 미리미리 뛰셔가지고 네. 멀리 보고 미리미리 뛰세요. 네. 지금 사장님 평소에 운전하던 대로 하게 되면 급브레이크 밟게 돼 있어요. 그래요.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멀리 보고 제가 항상 유튜브 얘기하는 거 신호 멀리 보고 엑셀 미리 뛰고 차간거리 보고 미리 뛰어서 가다가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면서 쓰면 돼요. 그래요. 예, 그렇게 운전하시면 연비도 도움되고. 그죠? 네. 운전도 즐거워져요. 왜냐면 그래요. 피곤하지가 않아. 살짝씩만 밟아도 차가 나가니까 장거리 운전에도 필요한 줄 모른다고. 네. 아침에 올 때 고우 뚫어서 이렇게 왔는데 업에서도 그렇고 네. 좀 피곤했는데 차도 네. 안 나가가지고 사장님, 지금 다르니까는 사장님 제가 봤을 땐 청주 도착하셔서 네. 저한테 전화 주실 거예요. 네 그래요. 와 차 정말 좋아 이러고 전화 주실 거예요. 아마 전화 느끼는 대로 전화 한 통 주십시오. 네. 그거를 올려야 이후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 말을 더 믿습니다. 제 네. 말보다 네.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여기서 유턴하면 약간 오르막인데 또 한번 밟아보세요. 힘 쓰는 게 틀려요. 네. 아마 100, 고속도로 내려가실 때 100km, 120km 밟을 때 올 때 그 정도밖에 안 밟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보다 덜 밟아도 100km, 120km 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출력이 좋아진 만큼 연비도 좋아지는 거지. 고속도로에서 저희는 이 제품 달고요. 테스트할 때 소리 질렀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아 이제 끝났다. 우리 노력한 게 이제 됐다. 그 정도로 우리한테 자부심 있는 제품인데 그래요. 어찌됐든 뭐 소비자가 좋아야지 좋은 거니까 이거 뭐 업인데도 벌써 힘 팍팍 쓰잖아요. 네, 지금 많이 밟고 계시지도 않잖아요. 네 살살 밟고 있는데도 네. 이거라니까요. 재밌죠? 네 60인데도 이게 팍팍 나가네. 사장님 어찌됐든 간에 상담을 하고 뭐 이럴 때는 정말 그럴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장착해보고 타보지 않는 이상 느낄 수가 없지. 지금 엑셀 뛰셔도 돼요. 저기까지 가요. 언덕인데도 지금 계속 밟고 있었잖아. 왜냐면 이거 달기 전에는 요 근처 다 와서 떼야지 쭉 쓰니까. 근데 이제는 미리 떼야 된다는 얘기, 그 얘기 하는 거. 이게 적응이 되실 거예요. 타시다 보면. 이해 되셨죠, 다? 예. 만족하네요 진짜. 여기서 이제 더 저 여유가 있으면은 네네 조금씩 더 해보시면 돼요. 저희가 네. 해보라는 대로 하세요. 그때는 네. 사장님 오늘 의견을 존중해서 이제 흡기 하나 배기 하나 한 거고요. 요 정도에서도 사장님 만족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난 뭐 하면 좋을까요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장님 형편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거 다 아니까 네. 이제는 사장님 요거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말 듣고 그거부터 하세요. 네. 그러시면 돼요. 하고 싶을 때 그냥 이대로 만족하시면 쭉 타셔도 되고요. 쭉 밟아보세요. 100km 이상도 여기 카메라 없어요. 쭉 밟아보라는 이유가 계속 쭉 밟아보세요. 이 가속되는 게 완전 틀리다니까요. 제가 카메라 안 찍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제 엑셀 띄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띄우고 하는 걸 봐봐. 100km, 120km 넘었을 때 지금 떨어지는 게 좀 빠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7, 80km에서 항속주행이 가장 좋고요. 고속에서는 항속주행이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엔진의 힘을 그만큼 많이 쓰고 있는 게 연료 안 떼고 그냥 엑셀을 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우리 거 달기 전보다는 천천히 떨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땐 또 떼고 가시고.
그렇죠? 네. 저 끝에 내려가면 70km 하나 있어요. 야, 좋다. 거짓말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믿는 거예요. 여기 70km 하나 있어요. 제가 믿는 거예요. 자, 이제 그냥 백스를 띄고. 그렇죠. 잘하시네요, 사장님. 속도 좀 떨어진 것 같으면 또 살짝 지그시 밟고. 이렇게 운전하면 이게 그냥 연비주행이 되는 거예요. 안 밟을까 제가? 네. 청주에서 멀리서 오신 보람 있으십니까? 예, 있어요. 이 사장님이 느끼신 대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어요? 밟고 나서. 밟고 나서 일단 탄력이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사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한 열흘 정도 통화해 봤지만은. 네네. 믿음이 안 가고 그래서. 네네. 자, 오늘 새벽 6시 반에 이렇게 남양주에 올라왔지만은. 네네. 참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참 믿음이 가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보람 느끼고. 네네. 예, 네, 계속 직진가십니다. 1차선 들어갔으면 들어가서 계속 가셔서. 네.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돼요. 꽤 왔어요. 사장님이 운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요즘 왕복거리가 딱 한 9km, 10km 되거든요. 요 정도 하면서 또 들어갈 때 차가 더 부드러워져요. 글쎄요, 엄청 부드럽네. 네. 이거 봐요, 탄력 운전이 되니까. 그니까요. 이야, 나는 거짓말인 줄 알고 있는데. 네. 실제 다뤄보니까 진짜 좋네요. 네, 이게, 타면서 조금씩 더 좋아지기 때문에 사장님이 타면서 또 청주 내려가면서 고속도로 한번 올리고 나서 또 청주 시내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서 시내 운전하던 것보다 또 부드러워져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많이 놀라는 거니까 그럴 때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일단 사장님이 만족하시는 게, 고객님들이 만족하시는 게 저희의 기쁨이니까. 네. 지금 사장님 오늘 흡기 D타입 하나하고 탄 배기 하나 요거하고도 지금 사장님 많이 놀라시잖아요. 네. 이거예요. 자, 이제 X를 뜨셔야 돼. 뜨셨죠? 네.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예요. 여기 지나서 이거 막 계속 밀잖아요. 네, 계속 밀어요. 야, 이거 진짜 저기 스파크가 이 정도로 안 되죠. 유턴이. 네, 아, 여기서 유턴입니다. 우리 브레이크 조금 잡으셔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유턴. 아시겠죠, 이제 무슨. 네. 말인지. 차가 완전 틀렸죠. 네. 만족하네요. 네. 하여튼 뭐 청주 내려가실 때도 조심해서 가시고요. 네. 그래도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네. 잘 나간다고 밝게 되면 연비는 떨어집니다. 네. 일단 사장님 답답했던 거, 에어컨 켜고 언덕 올라갈 때 힘이 딸리는 거, 호소했던 건 다 해소가 됐어요. 네. 하여튼 잘 타시고 저한테 인사하시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